네,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교육시설과 관련된 방역이 서울에서 강화됩니다. 이동 선제 검사와 자가 진단 키트가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인근의 학교 구성원들이 빠르게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서울에서 추진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5월부터 이동 검체팀을 운영할 예정인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진자 발생 학교 근처에 위치해 불안이 증폭되는 인근 학교에 원하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신속하고 쉽게 선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 서울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 진단 키트도 서울시 내 일부 학교에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100명 이상의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가 있는 학교 등 대상 학교를 제한해서 운영하겠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자가 진단 키트도 제한적으로 학교에 도입하는 방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의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교육부 서울시와 또 신임 오세훈 시장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방역도 강화됩니다. 학원과 관련된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별로 구성된 학원 자율 방역대와 함께 현장 점검을 늘리는 한편 학원 방역에 더 신경 쓴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